자, 재현이, 오늘은 좀 길죠? 자,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Clever Fox. Clever 한번 써볼까요? Hey, Clever Fox가 이 책의 제목이고, Clever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Clever의 뜻은 뭐라고요? 현명하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어떤 시가 하는 일은 몇 가지가 있다 했더라. 오케이. 그래서 지금처럼 박스의 뜻이 뭐니까? 여우니까 무슨 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름 시를 꾸며줄 수도 있고요. 깨끗한 물. Clean water. 어떤 물? 깨끗한 clean. 뜻이 뭐니까? 그러니까 무슨 시야? 자, 이렇게 쓰이는 방법도 있고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쓰는 거네요. 읽어볼까요? The fox is clever. 뜻은? 그래, 그 여우는 현명하다. clever 뜻이 뭐니까? 현명하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어떤 시 앞에 적절한 be 동사가 있으면 합쳐서 뭐가 된다? is clever의 뜻은 그럼 뭐? 현명하다. 자, 근데 이 책에서는 뭐도 나오냐? 이거하고 비슷한 쓰임새인데요. 이거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쓰는 건데, 요거 대신에 딴걸 집어넣어서 조금 다른 뜻을 표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The fox looks clever.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 그 여우들이에요? The foxes에요? 알겠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설명해야 되겠네요. 이 책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계속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네요. 자, look 뒤에 무슨 시? look 뒤에 어떤 시가 나오면 뭐라 뭐라고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look 뒤에 어떤 시가 나오면 내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주요 문장 할때 얘기했는데 무슨 뜻이 전달된다 했어요. 오케이. Clever Fox. 오케이.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You look sleepy. 오케이. 그래서 sleepy의 뜻은 졸린.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지금? 하다시인데 그래. 하다시 맞죠? 룩이 있죠. 그러면 요렇게 합쳐서 뭐룩 뒤에 뭐가 온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습니다. 룩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무슨 얘기할 때 쓰는 거다. 어때 보인다. 어떻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어떤 거 같은데 완전히 어떤 거는 아닌 거 같고. 그것도 보이는데. 그러면 The fox looks clever 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 fox looks clever 하면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면? 현명해 보인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그래 보이는데? 오케이. The fox is clever 하면 무슨 뜻이에요?
현명하다겠죠. 여기에 비동사를 쓰면 뒤에 어떤 시가 왔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뜻입니다. 어떻다. 근데 비동사 대신에 하다시 look을 쓰면 그냥 어떻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때 보이는구나. 어때 보이면 진짜로 그런지 확인해야 되겠죠. 제 아픈 것 같은데 아파 보이는데 그럼 진짜 확인하고 싶으면 너 아프니? 라고 덧붙여서 너 아파 보이는데 너 아프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 그렇죠? 너 졸려 보이는데 너 졸리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지금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알겠습니까? 그나저나 여기는 왜 look이 아니고 looks예요? The fox looks clever 에서 누가 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누가? The fox가 다 보인다. looks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does죠. 왜 하다시 do가 아니고 왜 하다시 does를 써야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 하다시 do가 아니고 하다시 does를 써야 되죠? 누가 다를 찾아서 했어. 얘 앞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돼요? 이시죠. 여기에 뭔가 누가 뭐뭐 한다 해서 누가라는 질문 자리에 있는 이 녀석 앞부분에 땅콩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땅콩의 앞부분을 앞만 길어봤자 했더니 he나 she나 it이 되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does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여우는 현명해 보인다? 너는 졸려 보인다? Okay. 자, are you sleepy?는 여기에다 물음표 말고 마침표 찍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You are sleepy. 이렇게 하면 되죠. Okay. 그래서 you are sleepy의 뜻은 너는 졸리단데 상대방이 졸린지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you are를 묻는 느낌으로 바꾸면 are you 되고 얘는 누가다. 지금 두 문장입니다. 여기 마침표일 거예요. 물음표 있으니까 두 문장이야. 지금 앞문장 You look sleepy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죠. 여기에 he, she, it이 아니고 you죠. 여기에 두가 이렇게 숨어있죠. look의 뜻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look은 무슨 뜻도 있고 보다 라는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보이다 라는 뜻도 있다 했습니다.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 라는 표현할 때 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죠. You look sleepy. Are you sleepy? 그러면 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Yes, I am sleepy.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Are you sleepy? 라고 물어봤죠. Are you sleepy? Yes, I am sleepy. 됐습니까?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 책을 다 읽어봤는데 얘는 clever fox라기보다는 못된 fox 같아요. 안 그래요? 이게 뭐가 clever야? Yes, I am sleepy. I am은 줄였을 수 있죠. 줄였으면 I'm sleepy 라고 얘기해도 되겠다. 오케이, 다음 표현. Okay, 그래서 sad의 뜻은 그래서 무슨 시? 어떤 시죠? 아까 전에는 sad 대신에 바로 앞에는 뭐였어? 그래서 이 책에서 계속해서 you look 뒤에 계속해서 어떤 시가 나와서 너 어때 보이는데 진짜로 그런 거니? 라고 물어보는 표현 나옵니다. 됐습니까? Okay, you look sad. Are you sad? You look sad. Are you sad? Okay. 근데 이거는 하고 가야 되겠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하고 이거 없다 치고 이 대답 듣고 싶어? sad의 뜻이 뭐니까? 슬픈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이죠? 그러면 나 어때 보이니? 라는 질문이 되겠네요. 우리말로는. 그러면 나 어때 보여? 라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훌륭합니다. 오. 나 어때 보이니? How do I look? 그랬더니 대답이 You look sad. 맞습니까? 오케이, 지현이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How do I look? You look tired. 됐습니까? 또는 You look nervous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You look nervous. 한번 뜨시겠어요? 네. Hey, don't be nervous, be relaxed. Okay? 됐습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안 때립니다. Okay, 계속해서 너 슬프냐?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래요. No, I am not. I am hungry. I am not 뒤에 생략된 말이 있네요. I am not. 그렇죠. 나는 슬프다 라는 표현이었으면 뭐겠어요? 나는 슬프다. I am sad. 네, 나는 슬프지 않다 하고 싶으니까. 나는 슬프지 않다 하니까. I am not sad. 그래서 얘 줄였으면 뭐가 되니까. I'm not sad 라고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네. Hungry의 뜻은? 배고픈. 잠깐만 앉아있어. 무슨 시예요? 어떤 시니까? 앞에 뭐 붙여서? 비동사 붙여서 어떻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에 이 앞에 거 없다 치고 이 대답 듣고 싶어? 청소사 되게 음반인데. 아니 잠깐만 기다려줘. 다 네,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이죠. 그러면 너는 어떻니? 가 되겠네요. 너는 어떻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그렇지. 이번에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까? 비동사니까. 그래서 Are you?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너 어떻니? How are you? 난 배가 고파. I'm hungry.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No, I am not. I am hungr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lp me. Oh, no. Help me. 상대방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싶을 때 뭐라고 한다? Help me 라고 하는데 Help의 뜻은 돕다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전에 선생님이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다른 문장들과 달리 조금 다르다 했는데 뭐 할 때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한다 그랬죠? 일어서세요. Stand up. 앉으세요. Sit down. 당신의 책을 펼치세요. Open your book. Sit. 뜻. Stand. 뜻. 서다. Open. 열다. Help. 돕다. 그래서 얘들 전부 다 무슨 시야?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 할 때 쓴다? 명령문은 명령하거나 부탁하거나 할 때 쓰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You look tired. Are you tired?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나 어때 보여? How do I look? 했더니 How do I look? 했더니 대답이 You are tired. How do I look? 했더니 나 어때 보여? 했더니 너 피곤해 보인다. You look tire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죠. You look tired. Are you tired? 계속해서 Yes, I am tired. Yes, I am tired. 계속해서 You look sad.
You look sad. Are you sad? Ha ha ha. You look sad. Are you sad? 라고 했더니 Yes, I am sad. Help me, help me. Sorry, I am busy. 자, 이거 Sorry, I am busy는 상대방이 뭐 했을 때 뭐 하는 표현이다? 부탁할 때 뭐 하는 표현? 받아들이는 거야, 거절하는 거야? 거절하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부탁했어? 뭐라고 말을 부탁했어? Help me. 명령문은 상대방에게 뭐하거나 뭐할 때 쓰는데? 명령하거나 부탁할 때 쓰는데 지금 부탁했는데 지금 뭐라면서 거절하고 있어? Sorry, I am busy. You look hungry. Are you hungry? 라고 했더니 No, I am not hungry. No, I am not.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me. 전부 다들 거절하고 있죠. Sorry, I am busy. Help me 라고 부탁했는데 Sorry, I am busy. Help me, help me. Are you busy? Okay, 좀 더 빠르게 Help me, help me. Are you busy? No, I am not. I am not busy. You are foolish. I am happy. Ha ha ha. You are foolish. I am happy.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am I? 나 어떻니? How am I? 너무 멍청하구나. You are foolish.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쓰기 시험 잘 치시고요.